단순히 번식만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의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교미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결혼 제도와 비슷한 게 없는데 어떤 동물들은 이제 가정을 형성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백조 같은 경우에 이런 계통들을 보면은 부부가 한번 연을 맺으면은 이제 평생 같이 가는 두루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기한 건 한 가지는 오래 가는 부부 동물들을 보면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로서로? 네, 서로서로. 잘 사는 부부들 보면 얼굴이 굉장히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어떤 게 암컷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일부일처제인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알겠죠? 뭐가 수컷인지. 화려한 것들이 보면 일부다처제. 아. 네, 암컷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보시면 오리 종류인데요. 이게 암컷입니다. 암컷이 화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암컷이 많은 수컷을 거느리는 일처 다부제 케이스예요. 이 대목에서 좀 응용을 해보시면 지금 미혼인 분들이 너무 이렇게 화려한 남성을 선호하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복근이 없더라도 다양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배우자를 결정하시는 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의 의미가 뭘까? 우리 욕정의 단계, 그 다음에 끌림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 정의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네. 사랑에서 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이미 뇌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초에 이제 뜨거운 감정을 싫어서 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또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얘네들이 원래는 자궁수축 호르몬이고 우리 이뇨를, 배뇨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호르몬들이 이 정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연애할 때 굉장히 같이 있고 싶잖아요. 네. 같이 있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전화하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한 번쯤은 좀 혼자 있고 싶다. 네? 떨어져 있고 싶다. 네, 혼자서 좀 영화도 보고 책도 좀 읽고 제가 뭘 하고 싶다. 그런데 매번 가서 이제 애도 봐야 되고 내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기회가 온 거예요. 아내가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간다는 거예요. 네, 그 날짜가 3박 4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날짜를 이제 디데이로 해서 손꼽아 기다린 거죠. 19, 8, 7 해갖고 그날이 딱 오고 이제 버스 태워 보내고 드디어 이제 자유로운 그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계획했던 걸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뭘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전화하고 잘 도착했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다 그날 밤에 심야 열차를 버스를 타고 약간 수습하시는 여기까지? 예, 기억은 뭐 예,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예,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의 단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뭔지 좀 아시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 정을 만드는 신경 기전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게 밝혀진 건데요. 들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바람피는 외도형 들쥐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정적인 들쥐죠. 암컷, 수컷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가만히 안 놔두죠. 같은 둘째인데 얘는 왜 가정적이고 얘는 웬 외도를 할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뇌를 꺼내서 비교를 해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꺼낸 게 좀 자극적인가요? 제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데 과학자들은 뭔가를 이제 꺼내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뇌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드디어 원인 물질을 찾아내게 돼요. 이 뇌를 이렇게 자른 단면인데요. 보시면 아래쪽에 까만 점 같은 게 보이시죠? 네. 그게 뭐냐면 배측 창백이라는 그런 뇌 부위예요. 특수 뇌 부위인데요. 시상하부에. 거기에 바소프레신 리셉터가 굉장히 수용체가 많이 발현이 됩니다. 아까 바소프레신이 굉장히 그 정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바소프레신 신호를 받는 그런 유전자가 굉장히 이 가정적인 생쥐에 많이 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외도하고 바람피는 생쥐의 뇌에 넣어서 유전자를 발현시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 그 인과관계를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람한테서는 이게 불법 시술이죠, 그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유전자를 발현시키려고 그러면 뇌에 여기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뇌 속에다 주사를 해야 되는데요. 있었으면 불티나게 팔리시죠. 그렇죠. 이렇게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촬영하면 저렇게 나오기는 하나요? 그러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직 사람한테서는 저 외도하는 사람과 가정적인 남자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한테서도 그걸 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전이요? 다들 외도의 이야기야, 이렇게. 예, 다들 너무 발끈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관심이. 다른 기회에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여러분들 여기 미혼이신 분들은 저 남자가 멋져 보이는데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죠. 예, 그래서 이 외도형 수컷 쥐하고 가정적인 수컷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건 공간학습 능력을 테스트한 건데요. 희한하게도 외도를 잘하는 생쥐가 공간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길을 잘 찾아요. 아, 네, 길을 잘 찾아요. 왜 길을 잘 찾을까요, 외도형 생쥐가? 아무래도 다녀야지 이성을 좀 만날 수 있으니까. 운전지 이게 운전 되게 잘해요. 아무도 못 가요. 개그맨들 사이에서 길은 문천식 씨의 물을 알게 되거든요. 길은 모릅니다. 이야. 답이 거의 맞았습니다. 뭐냐면 돌아다녀서 많은 암컷을 만나야 되는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에 어느 암컷이 있는지를 잘 아는 거죠. 역시. 네, 그렇죠. 저 옆 동네에 홀로 사는 암컷이 있더라. 여기도 있더라, 저기도 있더라. 다 이제 꿰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여러분 남자친구가 공간 같은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가정에 충실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분노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랑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고 다들 천사 같다면 어떻게 보면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회가 각박하고 경쟁하고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해도 화가 나고 방해 안 하고 너무 잘 나가도 화가 나고 뭐 이런 정말 분노의 사회잖아요. 분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분노와 사랑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향수라는 영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대에 섰잖아요. 그래서 온 관중들이 청중들이 이 사람을 죽여라 막 항의를 하고 막 분노를 하는데 이 사람이 향수를 뿌리죠. 그 순간에 뇌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분노가 잦아드는 이제 그런 영화가 되는데요.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분노 회로와 사랑 회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사랑과 분노의 회로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서로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분노를 억제하고 분노는 또 사랑을 억제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신경 뇌지도에 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쥐들은 소리가 나는 게 뭐냐면 신경이 활성이에요. 네. 이게 신경이 한번 흥분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기본이고요. 근데 여기 수컷을 넣어주면 그죠? 이 공격성과 분노가 나올 때 이 신경이 마구마구 활성화가 더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경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신경세포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컷 생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한 소리가 나다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죠? 다음에는 뭐냐면, 자, 이게 아까 그 똑같은 분노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가 화를 내고 있죠. 따딱따딱. 여기다가 암컷을 넣어줍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와. 조용하죠. 와, 신기하다. 그렇죠? 이게 신경회로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신경세포가 아주 가까이 등을 맞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암컷이에요. 그래서 얘가 구행동을 하고 교미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순간에 빛으로 분노 신경을 자극해 준 거예요. 억지로,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가정폭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신경의 기능은 어떤 그런 좋은 감정들을 억제하고 분노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디오인데요. 이거는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무장갑이에요. 거기다 빛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여러분 화났을 때 막 벽을 친다거나 엉뚱한 병을 깬다거나 그런 이제 행동이 빛을 자극할 때만 나타나게 되고 이제 빛을 끄게 되면 그런 행동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신경과학자들이 아는 거는 뭐냐면 사랑과 공격 신경세포가 서로 억제하는 관계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사회가 각박하고 학교 폭력도 심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폭력을 없애려고만 노력할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말 우정을 쌓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런 폭력적인 것들이 저절로 억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신경과학적인 조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런 좋은 감정의 기능이 뭔가.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정을 쌓을 수가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는 교감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교감이 되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효진 씨는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좋죠. 설레이고 제가 오해영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죠. 네.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거울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시청하시는 아주머니들의 등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거울신경이 발효를 하기 때문인 거고 오해영이 된 느낌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서 뭔가를 느끼시는 거죠. 저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을 자꾸 이렇게 내밀게 돼요. 그게 바로 거울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드라마를 저런 장면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별에서 온 그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외계인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외계인도 외계인 나름이죠. 김수현 씨가 굉장히 열연을 펼치셨는데 연기력은 출중하지만 저는 이렇게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실험실에서 맹꽁이를 키웠었는데 맹꽁이 이름을 제가 김수현이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요. 옥상에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저 그 앞 동네에 해가 커다랗게 이렇게 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제 머릿속을 간단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저 동네 뒤에 가면 해가 있겠다. 저걸 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길로 이렇게 길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7살 때인데 다르게 말하면 가출이죠. 근데 갈 때 제가 혼자 갔어야 되는데 어린 동생을 또 데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결국엔 해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동생이 자꾸만 이제 보채니까 이게 해인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만진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리어카 박혔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 뇌 속에 뭔가 갖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래서 저도 요즘 TV를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TV 홈쇼핑을 보다 보면 정말 갖고 싶은 아이템이 나와요. 저런 걸 주문하면 안 되겠지 생각을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하시고 그 시계가 자꾸만 가고 있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하게 되죠. 제가 주로 사게 되는 아이템이 립스틱이라든지 립스틱이요? 제 아내가 사용하는 그런 아이템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저희 아내는 반품을 하고 저희 아내는 반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뇌에 있는 지름신 회로 왜 이렇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일부는 제가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와. 예, 이 그림이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이브의 유명한 이야기죠. 저 선악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절대로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브의 마음속에 보기도 좋고 만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끌어오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선악과를 잡아서 맛도 보고 남편한테도 주고 같이 망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 결국에 선악과 아이템으로 인해서 생성된 거죠. 만일에 저거를 갖고 싶은 욕망이 애당초부터 없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 신경회로에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게 아이언맨인데요. 아이언맨 보면은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건데 눈에 불이 나고 가슴에도 불이 나오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비싼 저 아이언맨을 다 들고 들어오게 되면 아들이 숙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저런 아이템을 보고 갖고 싶은 욕망이 많은 그런 동물들에서 나타납니다. 어린 동물들한테 이렇게 공이나
장난감을 던져주면 막 갖고 놀아요. 그런 아이템은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전혀 유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강력한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템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활용한 게임이 나왔죠.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죠. 저도 미국에 학회에 가니까 학회장에도 얘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리 좀 잡았습니다. 이렇게 버추얼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든 거죠. 굉장히 신경과학적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이번 유명한 비디오니까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렇게 가상으로 있는 아이템을 습득을 하면서 점수를 따는 거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죠. 이게 그 고정 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런 시각 자극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깜짝이야. 버추얼 아이템이 없어지고 리얼 아이템이 나타나니까 얘가 또 반응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전 시간에 봤을 때 이게 패턴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패턴 분리. 아이템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어서 이게 패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잡아먹는 그런 에너지 소모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아이템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회로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서양화, 특히 그 초상화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오래된 초상화입니다. 제일 끝에로 가면 입체적인 느낌이 점점 더 살아나죠, 그죠? 아마도 초상화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을, 3차원 입체감이 나는 그림들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 뇌신경회로에 이런 3차원성을 좋아하는 그런 회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3차원화가 되는 거죠. 3차원 영화도 나오고 3D 영화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 미술의 거장이죠. 앤디 워홀 같은 현대 미술의 거장은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액자에만 넣으면 예술 작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열심히 그림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변기를 엎어놓은 것도 작품이 될 수가 있고 캔 뚜껑도 그 자체로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에는 어떤 3차원 물체든지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라도 2차원 그림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뒤집으면 3차원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뇌에 뭔가 3차원 자극을 볼 때마다 갖고 싶은 감정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소유욕이 있고 이 탐욕 회로가 있다는 것은 나눔의 전제 조건이다. 좀 이상하죠. 보통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나눔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선물이라든지 그런 아이템에 대한 소유욕이 전혀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나눔이 가능하겠습니까? 선물을 줘도 기쁘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기능들은 다 양면성이 있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 회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탐심과 소유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 나눔과 협력이 가능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뇌의 기본적인 본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하셔서 나도 이제부터 돈 벌어야지, 번식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그런 나만의 인생의 아이템을 찾아 나가시고 소유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이 있으면 저도 분노를 억제하고 행복하게 살겠죠. 미운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계속 패턴 분리가 돼야 되는데 패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을 보면 제가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나중에 저하고 상처 준 분과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패턴 완성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그런 패턴 분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더 괴로운 삶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신경회로의 역할을 보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여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서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걸 없애는 방법은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되는 거. 어떤 방법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좋아하게 되면은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분노의 감정은 커질 거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되면은 분노의 감정이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강한 욕구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구는 성욕, 누구는 식욕. 근데 이런 차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난 뇌의 유전자의 영향이 더 클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뇌에 학습되거나 경험된 것의 영향이 더 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런 본성 자체는 당연히 그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전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유전적인 거냐 환경적인 거냐 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가 환경에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그냥 유전자 자체로 무슨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능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이냐 환경이냐 하는 것들이 분리돼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유전자 환경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뭐 소유욕이나 탐욕이나 그런 성욕이나 이런 걸 봐도 변하잖아요. 그 정도가. 그죠? 한 사람이 유전자가 변하진 않았을 텐데 유전자의 발현이 변하는 거죠. 성숙하면서 나이가 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전자는 환경적인 요소하고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개념하고 그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준다라는 것이 이제 뇌에서 어떤 작용으로 되는 건지. 스트레스도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스트레스가 그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예. 한스 셀레라는 박사님이 원인이 다른 여러 환자들이 이분은 암 환자고 이분은 정신이나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을 비교해보니까 공통적인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후대에 붙여진 게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이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고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판단을 해서 옮기면 돼요. 장소를. 그게 이제 동물의 뇌의 특성이에요. 와. 그렇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 물론이죠.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경회로가 발달이 되고 적응을 할 수 있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좋은 건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 물론이죠.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경회로가 발달이 되고 적응을 할 수 있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좋은 건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안 좋은 게 많아요.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신경회로도 많이 변하게 되고요. 우울증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셔가지고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주면은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건강을 하게 할 그런 그런 요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데.